다시 이제 원했던 기업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직장인들은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일에 뭔가를 많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직장인 중에 은퇴를 이제 고려하고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을 시간 활용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켄드 이런 따다다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모 회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시작은 주말에 어떤 동업하는 분들이 모여서 준비해서 위켄드 땡땡땡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직장인은 주말 시간을 일단 활용할 것, 그리고 오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 주말에 자칫 직장인들은 오전에 늦잠 자버리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시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직장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모임에서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이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분은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B2B 세일즈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B2B 세일즈 전문가로 이제 나중에 활동을 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B2B 세일즈, 회사에서 경험했던 20년의 노하우를 나중에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이 또 이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직장인은 본인의 이력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 경험을 활용해서 외부의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나 컨텐츠를 계속해서 상업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키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